안녕하세요, CK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트래버스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영상에 40만 뷰 이상 보셨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때 다루지 못한 내용 업데이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버스는 9월에 사전 계약을 실시합니다. 트래버스는 GMC의 C1 XX 플랫폼이 사용된 차량이에요. 같은 플랫폼의 차량으로는 캐딜락의 XT6가 있고 GMC의 아카디아라는 차량도 동일한 플랫폼으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이번에 트래버스와 함께 콜로라도 픽업트럭도 같이 출시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쉐보레 타워도 국내에 출시할 거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쉐보레의 국내 판매 전략에 변화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소형차인 트렉스와 트레일블레이저 그리고 추후 국내에서 생산될 소형 크로스오버와 같이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차량들은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중형급인 말리부도 계속 국내에서 생산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전에 없던 중형급 이상의 차량들을 계속 한국에서 선보이면서 차량 대당 단가도 높이고 차량 대당 이윤을 좀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당 마진이 괜찮은 픽업트럭이나 SUV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내놓을 것 같고요. 같은 맥락으로 GM은 소형차 중심이었던 유럽 시장을 철수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크루즈와 같은 컴팩트 세단은 단종시키고 픽업트럭과 SUV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죠. 한국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다만 한국에서는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 소형차를 계속 생산하기에 소형차 판매를 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트래버스는 한국에서 3.6 가솔린 모델만 출시됩니다. 3.6 가솔린 모델의 경우 최고 출력은 31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6.8kgm의 힘을 내는데 이 수치는 펠리세이드 3.8 가솔린 모델보다 출력은 15마력이 더 높고 토크는 0.6 정도 앞서는 수치입니다. 트래버스의 판매에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 정책도 있겠지만 3.6 가솔린 엔진이 될 것 같아요. 3600cc라는 고배기량 차량이 과연 한국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될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펠리세이드가 총 21,375대가 출고가 됐는데 그중 3.8 가솔린 모델은 32% 정도인 7,000대 정도였습니다. 이 수치는 2.2 디젤의 출고가 길어지다 보니까 3.8 가솔린을 선택한 소비자들이 생겨서 그나마 높은 축이라 생각이 들고요. 포드 익스플로러를 보시면 1월에서 5월까지 2,322대가 출고가 됐는데 그중 3.5 가솔린 모델은 15% 정도인 362대였습니다. 물론 프로모션과 물량의 차이가 있겠지만 공식 가격만 보면 3.5 가솔린이 2.3 가솔린보다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훨씬 저조한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트래버스 3.6 가솔린이 어떤 판매를 보일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트래버스 딜러 교육용 자료가 유출됐다고 자료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일단 자세한 정보는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정보만 들어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이 표에는 전차정의 올윌 드라이브가 적용됩니다. 미국에서는 올윌 드라이브 옵션이 한 2,000불 정도 하더군요. 트림은 총 4가지이고 가장 낮은 트림이 LT예요. LT에는 HID 헤드램프가 적용되고요. 미국차는 우리보다 최신 기술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죠. 그리고 3존 에어컨, 운전석 8웨이 전동 시트, 전동식 파워 게이트와 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 차량은 미국에서는 LT 레더라는 트림과 동일한 차량이에요. 작년에 국내에 출시한 이코녹스 중에 그중 하이트림이 직물 시트가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아쉬워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를 고려해서 레더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링 시스템이 적용되고요. 이 차량은 최대 2.2톤까지 견인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과 스톱 스타트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 간단한 종이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미국의 LT 레더 트림에 들어가는 기본 품목을 보면요.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주차 경고가 들어가고 4.2인치 컬러 클러스터와 8인치 중앙 컬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능은 없고요. 하이트림에 내비가 적용이 안 되는 건 이코넉스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앙 디스플레이 뒷부분에 히든 공간이 있습니다. 이 차량에도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좌석 열선 시트도 이 트림에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이 트림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은 42,295불이에요. 그리고 트래버스는 7인승이 기본이고 8인승도 선택이 가능한데 두 가지 구성이 모두 출시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면 되겠고요. 사실 이런 하이트림은 풀옵션급만 수입되는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는 아주 보기 힘든 깡통 트림인데요. 아무리 트래버스가 수입차라고 해도 한국에서 생산 공장을 둔 기업이기 때문에 트래버스가 수입차라도 국산차에 준하는 가격을 기대하는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저렴한 시작가를 강조하기 위한 트림이 아닌가 싶어요. 트래버스는 한국에서 런칭 광고를 내기도 했는데 SSUV, 슈퍼 SUV를 강조하고 있고 딱 광고부터 보시면 한국 컨테이너로 선적해서 오는 수입차란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차량들도 수입차들만 나와서 이 차의 포지션을 펠리세이드와 같은 한국산 SUV보다는 수입차와 경쟁할 차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옵션칸을 보시면 공란입니다. 옵션을 선택할 수 없는데 다음 트림인 LT 딜럭스가 사실상 LT 트림에 옵션이 적용된 트림이라 보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보스 오디오 10 스피커 시스템, 어라운드 뷰,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와 같은 품목은 사실 LT 트림에서 미국에서 3,000불 사양의 LT 프리미엄 패키지라는 이름의 옵션이 있는데 그 패키지의 일부 사양이 바로 이 옵션입니다. 거기에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과 스티어링 휠 열선과 같은 품목은 미국에서 LT 트림에서 625불 상당의 드라이버 컨피던스 2 패키지 옵션의 일부입니다.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유지 경고, 하이빔 보조 등이 적용될 걸로 예상되고요. 최하위 트림인 LT 트림에 옵션이 없는 것 같지만 LT 같이 옵션 없는 걸 트림으로 따로 만들고 거기에 옵션을 넣은 트림을 따로 LT 딜럭스라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림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은 46,615불입니다. 국내 예상 판매 가격은 영상 막판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와 달리 옵션 선택이 많지 않고 옵션 선택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알려면 미국 딜러십을 좀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차량을 구입할 때 익스테리어 컬러는 이렇게, 실내 가죽 시트는 이렇게, 그리고 대시보드 색깔은 이렇게, 그리고 이 옵션은 넣고 이 옵션은 빼고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차량을 몇 주 내로 출고받는 방식으로 차량을 구매하지만 미국 딜러십이라고 하면 매장 내 전시되어 있거나 재고로 있는 차량을 딜러가 그 차량을 팔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주문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존 재고를 캐시 얼라운스나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판매를 유도하는 방식이죠. 차량 가격도 소비자마다 천차만별이고 협상을 잘해야 합니다. 한국은 할부나 금융 프로그램을 선호하지만 미국 같은 곳은 가방에 현찰 들고 가방에 현찰 딱 보여주면 더 할인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고를 인벤토리라고 하는데 쉐보레 사이트에 가보시면 주변 내의 재고와 가격을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차량이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옵션을 내가 이걸 넣고 이걸 빼는 이런 커스터마이징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미국의 차량들은 옵션이 한국 차량같이 화려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LT 딜럭스 트림도 나름 괜찮은 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신 기술과 편의 사양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아쉬운 트림이 될 수 있겠지만 난 그냥 5.2m에 달하는 미국산 대형 7-8인승 3열 구조의 넓은 짐칸을 가진 SUV를 타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트림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3열을 오픈 시 펠리세이드의 세로 길이는 한 53cm 정도 나오는데 트래버스는 68cm 정도 나옵니다. 트래버스의 트렁크 공간은 3열을 닫았을 때는 1645리터 정도 나오고 2열 시트까지 닫으면 2781리터까지 창출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음 트림인 RS를 보시면 LT 딜럭스에 포함된 품목 외에 20인치 블랙 알로이 휠, 블랙 쉐보레 엠블럼, 블랙 그릴, 블랙 안개 등, 그리고 블랙 루프레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 판매 가격은 47,290불이에요. 그럼 다음 트림 프리미엄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에서는 프리미어가 최상위 트림으로 출시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보다 위인 하이컨트리 트림도 있어요. 기본 품목을 보시면 LED 헤드램프가 프리미어에만 적용이 되고요. 전동식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거기에 메모리 시트와 통풍 시트, 그리고 2열의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 핸즈프리 파워 게이트도 포함됩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이보다 더 저렴한 차량에도 넣을 수 있는 옵션 등인데 트래버스에는 상위 트림에만 적용되는 점이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아쉬운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옵션 구성은 미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좀 아쉽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 프리미어 트림에는 열선 포함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는데 이게 자동 접이 기능이 없습니다. 국내에도 그대로 들여온다면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이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프리미어 트림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은 5만 590불이에요. 그 외로 프리미어 트림에서는 레드라인 에디션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20인치 레드 액센트 블랙 휠, 레드라인 전용 백지와 테일램프 등이 적용됩니다. 그럼 한국 내 예상 판매 가격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내 판매 가격을 현재 환율로 적용하면 사실 비싼 게 사실입니다. 최하위 트림은 42,295불로 약 5,000만원부터 시작하고 LT 딜럭스는 46,015불, 약 5,400만원, RS는 47,290불로 약 5,550만원, 프리미어는 5,590불로 약 5,95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원래 기업에서 재화를 수입할 때 지금 환율을 적용하지는 않잖아요. 기준 환율을 정하는데 2018년 미화 평균 환율이 1,101원이었고 2019년 1분기 평균 환율은 1,126원이었습니다. 물론 차량의 통관비나 물류비용이 있다고 하지만 미국 가격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기준 환율은 1,100원에서 1,126원 사이로 결정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환율 리스크를 뭐 환변동 보험 등을 통해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사실 환율로 인한 큰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류비 때문에 미국 내 판매 가격보다 한국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트래버스를 쉐보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미국은 딜러십 체계로 우리가 수입차 할인받아 사는 것과 동일한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신차인 기아 텔룰라이드도 신차임에도 좋은 조건으로 리스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환율을 적용해서 국내의 판매 가격을 예상해 보면 하위 트림은 시작가는 최소 4,650만원에서 최대 4,750만원으로 생각이 들고 최상위 트림은 최소 5,560만원에서 최대 5,700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 점 알려드리고요. 뭐 이미 가격은 정해져 있겠죠. 다만 쉐보레가 판매가 저조하여 생기는 회계적 장기 재고에 대한 부담을 미리 반영하거나 한 대당 이윤을 높일 생각이라면 이보다 더 높게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간단히 쉐보레 예상 트림과 판매 가격 살펴봤습니다. 정식으로 출시될 때 다시 한번 가격 옵션 견적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